할렐루야. 지금은 방송사마다 건강정보가 홍수처럼 나오죠. 먹을 거 풍성하고 또 어디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해야 건강해요. 이게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도 여러분 멸망하면 무슨 소용이냐? 지옥에 가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건강한 삶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곡성 다니엘 기도원의 원장님이었던 박영문 목사님 있었죠.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외삼촌이 위암으로 곧 죽게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그 외삼촌 집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외숙모가 마당에서 보약을 다니고 있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보약을 다스려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외삼촌이 곧 죽게 생겼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외숙모 보고 외삼촌이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데 찬송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숙모가 그러더래요. 야, 예수를 믿는 자는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으면 천국 가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일이지. 그러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네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 박영문 이분이 이제 낙원을 가보니까 위암으로 배짝 말라 죽은 외삼촌이 거기 있는데 30대의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찬양하며 아주 얼굴이 환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 성령에 충만한 사람같이 복 있는 사람이 없다 그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나는 요거 하나만 안 아프면 정말 좋아. 요거 하나만 해결되면 정말 좋은데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은데 있어요 없어요? 아 이때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요 눈물로
기도할 사람은 꼭 있어요. 아니면 눈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멀쩡히 돌아다니죠? 집에 들어가 보세요. 이 문제만 없으면 너무 행복한데. 요것만 해결되면 너무 행복한데.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다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 열 가지 중에 아홉 가지는 감사할 게 많아.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려. 그 한 가지 때문에 은혜 안에 살지를 못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홉 가지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너무 많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게 더 많아요. 할렐루야. 아홉 가지 때문에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요.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홉 가지 때문에 나 너무 감사해 이러고 사는 게 많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속상하며 사는 게 더 많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속상한 게 더 많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를 감사로 바꾸자. 할렐루야. 그 눈물나게 아픈 사건들, 눈물나게 속상한 일들, 나를 아프게 하고 속쓰리게 하고 괴로워하는 그 한 가지를 찬송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이보다도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딱 들어가면 액자가 이만한 게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모자이크 조각들이 있죠. 요걸로 예수님이 양을 안고 가지는 그 그림인데 요 조각들을 수천 수백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각 하나가 딱 없어졌어요. 조각 하나가. 그래서 가져오는 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딱 좋은데 요 조각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른 사람은 없어진 조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 볼 때마다 아, 이 조각이 있었으면 깨끗한데. 근데 전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워낙 작은 조각이니까. 그러면 그 사진 보고 참 멋있다. 예수님이 양을 안고 가는 그 평안한 그림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내 눈에는 꼭 그 예수님이 양을 안고 가는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데 꼭 없어진 그 조각이 보여. 그래가지고 보내면 아쉽다 그래.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진짜 아쉬워요. 어느 순간에 야, 그 빈 조각을 뭐하러 보냐. 뭐 빈 조각 아쉽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마음 한번 딱 먹으니까요. 딱 들어가면 예수님이 양을 안고 가는 사진을 볼 때마다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삶이 뭐냐. 자꾸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마음 아픈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
속상한 일들 그걸 다 예수 안에서 감사로 바꾸지 않으면 너무 그것만 바꾸면 너무 행복한데 그것만 바꾸면 너무 좋은데 요것 때문에 그렇게 속상하며 살아.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이게 건강한 삶이야. 이게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해야지.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자와 화를 받은 자, 멸망한 자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뭘로 구분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복 있는 자,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 자. 이게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으면 복 있는 자. 어느 왕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흥왕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려요. 그러면 건강한 삶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삶이 건강한 삶. 그럼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건강한 삶이. 비록 다리는 불편해도 손은 불편해도 여러분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지만 그런 사람이 영이 건강한 사람. 영이 건강해야 마귀도 이겨내고 영이 건강해야 마귀의 유혹을 다 이겨내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뭘로 이겨날까요?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강해에서 시편까지 왔는데 제가 시편까지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어떻게 이기는가, 뭘로 이기는가를 해답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딱 하나가 있다면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건. 이거를 수시로 얘기해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줄 거다.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다. 고난을 이기게 하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뭘로 이겨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로 이겨야 되느냐?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살아주신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자. 구약에서는 뭐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모세가 하는 말이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당신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어느 신이 한 민족을 구원해내서 방패가 되시고 보살펴 주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4장 7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7절. 자, 신명기 4장 7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데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왜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느냐?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모자람이 있었느냐 그 말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40년 동안을 먹고 배부르며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영이 건강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자가 어떻게 건강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건강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 밤낮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3일이 되면 또 은혜가 떨어질만 하니까 3일 저녁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할렐루야. 또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천하 예배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 새벽에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건강하다 증거예요. 병든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뭘로 말하느냐?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마음이, 영이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또 133절 한번 또 찾아보세요.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33절 자,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돼. 그래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지. 욕심이 끌고 가거나 정욕이 끌고 가거나 죄악이 끌고 가면 음란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해서 죄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에 끌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건강한 삶이에요. 그 건강한 삶이 누구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마귀도 이기고 영이 건강해야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넣어줄까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고 욕심에 욕심을 넣어주고 정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여러분 염려 근심을 넣어주고 불안과 공포를 넣어주는데 말씀이 내 속에 여러분 꽉 차 있고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있으면 건강해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건강한 삶이죠. 말씀으로 이겨내야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말씀의 은혜로 이겨내야지.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또 와서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나가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건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그래야 돼. 항상 운동할 때도 말씀을 외워야 돼. 말씀. 근데 아유 이 사람 어제도 봤더니 오늘도 또 왔네. 아유 뭐 여기도 저기도 사람인데 길가에 다닐 때 그냥 다니지 말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외고 할렐루야. 꼭 말씀을 생활하여.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양약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보약을 많이 먹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니까.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예배를 멀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할렐루야. 아까 신명기 4장 7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백성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시니 영이 건강해서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 번째 건강한 삶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마음이 건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 그럼 마음이 건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평안이 있어야 돼.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가득한데 어떻게 건강하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따라합시다. 끼치노니. 야, 끼치노니가 원어에 보면 유산으로 남겨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이니 이 평안을 누려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예수님이 세상의 환난을 다 이겨놨으니 내가 유산으로 남겨준 평안으로 너희도 환난을 이겨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불안을 이기고 고통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평안을 줬으니 이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건강한 자지. 맨날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장애물이. 누가 형통하고 누가 복 있는 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슨 평안이 있으니? 큰 평안이 있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부장해서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그럼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시고 노아와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합시다. 이기게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평안한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둘이 있으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 그래 우리가 혼자 삽니까? 예수님과 함께 삽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야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창세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해요. 24장에도 간증하고 26장에도 간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세 번을 간증해요. 간증의 주체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간증하는 주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요, 구세주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간증을 통해서 이 예수님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째, 왜 간증을 할까요? 간증의 힘이 있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에 가 있으니 음식을 싸주면서 다윗아,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음식을 싸들고 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 뒤에, 나무 뒤에, 언덕 뒤에 다 숨어있고 골리앗만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골리앗의 키. 성경은 6규빗이라고 6규빗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 규빗이 어디냐면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원래는 45cm인데 이렇게 통용되는 센치는 50cm로 해요. 그럼 50cm를 잡으면 6규빗이면 키가 몇이에요? 3m. 45cm로 하면 2m 75cm. 거인이에요, 거인.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거인이에요. 이런 거인이 소리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나가서 싸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아, 근데 다윗이 와보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어있고 이 골리앗은 소리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있기는? 여호와? 아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다윗이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저놈을 내가 싸우자. 아, 그런데 보니까 또 병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는 왕이 사위로 삼을 것이고 재산을, 재물을 줄 것이고 그리고 세를 면한다. 아,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눈이 번쩍 떠지는 거야. 왕의 사위가 돼?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고 세금을 없애준다니까 내가 나갔다. 그래서 사울왕 앞으로 갔어요. 왕이 보니까 세상에 소년이 온 거예요. 3미터 되나 되는 이 장군 앞에 어린 꼬맹이가 왔어. 야, 너 안 돼. 너 너무 어려. 그랬더니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여, 내가 아버지의 양을 키울 때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내오고 사자의 발톱에서 내가 양을 건져내왔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줄 겁니다. 이게 간증의 힘이야. 하나님을 만난 자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환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자에게서 건져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갔더니 돌멩이 하나 던지니까 그 돌멩이에 골리앗에 맞아 죽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겁니다. 이게 간증의 힘이에요. 또 왜 간증이 힘이 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쳐. 안진뱅이가 일어섰다는 소리를 듣고 구름대같이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증거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도. 간증은 전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능력이 되고 힘이 돼. 근데 간증할 때마다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건 안 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고 여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건강한 삶이 뭐냐? 예수를 만난 자가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난 자는 마음의 평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죄가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니까. 욕심이 나를 끌고 가면 안 된다니까. 음란한 생각이, 정욕이 나를 끌고 가면 반드시 죄를 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끌고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야지. 여러분, 죄악이 나를 끌고 가면 방탕한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데 그게 무슨 건강한 삶이냐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쳐다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자,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원하노라. 그러니까 평강의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셔요. 이런 사람이 건강한 거지. 불안에 벌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겠냐고. 주의 평안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삶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요.
근데 나가보면 다 병들어 있어. 욕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딴판이야. 이게 병들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삶이 건강해야 돼. 따라합시다. 말을 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자가 되자. 똑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어제는 말을 참 잘해. 아주 막 한 시간 두 시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 잘하는지 몰라. 근데 필요한 얘기는 정작 쓸모있는 얘기는 없어. 잘 말해야 돼.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고 붙잡아주고 이런 말을 잘하는 자가 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좋은 일만 하지 말고 좋아서 일을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규모가 있고 여러 사람이 오게 되면 청소하는 일, 설거지, 뭐 또 이렇게 막 이 가꾸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서야 일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네. 꼭 누군가 나서서 일하면 그때 나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끌려서 일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이런 사람 뭐냐면 꼭 이런 말 합니다. 왜 꼭 나만 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왜 저 사람은 커피 마시고 노는데 꼭 나만 해야 돼?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은 상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두 가지가 있어요. 수동적 사랑이 있고 능동적 사랑이 있어요. 헌신도 수동적 헌신이 있고 능동적 헌신이 있어요. 수동적 헌신은 뭐예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적 헌신은 뭐예요?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자원하는 거야.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걸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갇힌 것이 빌립보 교인들한테는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래. 이게 뭐냐면 어휴 우리도 복음 전하면 감옥에 갇히겠네. 아 그럼 우리 안 하지. 안 해. 아유 저 사람이 교회 일하다가 몸살 났대. 아 그럼 나 안 해. 저 사람이 교회 일하다가 시험 아 그럼 나 안 해.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고 당신 힘들었어, 좀 쉬어, 내가 할게, 내가 있잖아, 할렐루야. 아이고 좀 그동안 얼마나 애썼어, 힘들었어, 좀 쉬어, 내가 할게.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남이 나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서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일하는 자,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일하는 사람, 이게 삶이 건강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건 행복한 자예요. 건강한 자. 여러분 두 다리가 멀쩡하다 해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든 자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 말이에요. 주여, 영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삶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